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DHR243 막기다 무선 로터리 해머드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매한 지는 2년이 넘은 것 같고요, 프러시리스 제품으로 무선 해머드릴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제원을 보시겠습니다. 전압은 18V를 사용하고요, 작업 능력은 콘크리트 24mm, 철제 13mm, 목재 27mm입니다 무브와 속도는 최대 950rpm, 분당 타격수는 최대 4700rpm입니다 전장은 353mm고요, 중량은 3.1kg로 되어 있는데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약 2.8kg이 나옵니다. 5A 배터리를 끼우고 무게를 재면 약 3.5kg 정도 나오네요. 3.5kg 정도 나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접촉 불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구조의 배터리 장착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업을 할 때 배터리가 별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조절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보조 손잡이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끼워주는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분실해서 비슷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구멍에 이런 철제로 되어 있는 막대기를 넣어서 깊이 조정을 해서 일정한 깊이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작업 모드는 여기 드릴 모드가 있고요, 여기 해머 드릴 모드가 있고요, 여기는 파쇄 기능이 있는 브레이커입니다. 보통 뿌레카라 그러죠. 브레이커 기능이 있습니다. 모드를 변경시킬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녹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모드로 돌려주면 됩니다. 파쇄 모드, 해머 드릴 모드, 드릴 모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이 점은 이 점에다가 놓고 여기 있는 척을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하얀 선이 그려져 있고요. 이 모드를 점에다가 놓고 이 점은 척을 교환하는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앞으로 빼면 척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척을 하나 더 주는데요, 이거는 일반 드릴 키리스 척입니다. 키리스 척이고 돌리다 보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일반 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날을 껴서 이런 날을 꼈을 때는 일반 드릴 모드, 배터리가 없구나. 일반 드릴 모드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SDS 척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마 드릴날, 이렇게 생긴 한마 드릴날을 끼울 때 사용하는 SDS 척입니다. 그리고 이 파쇄 기능은, 브레이커 기능은 회전을 하지 않고 진동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콘크리트 같은 것을 깨낼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브레이커용 날이 없어가지고 그걸 끼지 못했는데, 이 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브레이커 전용 날, 그 날을 끼우시면 됩니다. 목조주택 시공할 때 세트 앙카를 시공을 하는데요, 집 한 채를 시공할 때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앙카가 들어가는데, 이 해머 드릴로 세트 앙카를 뚫게 되면 배터리를 잘 뚫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교체하는 정도로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세트 앙카를 뚫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뚫게 되는데 아래로 너무 누르면서 작업을 하면 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의 무게로 그냥 손으로는 얘의 수직만 잡아주고요, 수직만 잡아준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자체의 무게로 수월하게 뚫립니다. 간혹 초보분들이 굉장히 힘을 주어서 아래로 누르면서 회전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하나로 10개 뭐 이렇게 뚫게 됩니다. 굳이 누르지 않아도 잘 뚫리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만 있고 수직만 유지해주면 배터리 하나로 많은 양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콘크리트를 뚫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무선 제품이지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mm 세트 한카. 12mm 세트 한카를 박으려면 요 17mm 날로 뚫어야 되죠. 17mm 날로 뚫어야 되는데 작업 능력에 보면 콘크리트가 24mm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7mm 날은 수월하게 박힙니다. 12mm 세트 한카는 흔히 얘기하는 용부죠. 뭐 일본어이긴 한데 용부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3부 9mm짜리 그거는 14mm 날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용부 위에 고부, 그렇게 3부, 용부, 고부 그 세 가지 세트 한카를 제가 사용을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뚫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런 칼브럭 같은 거를 뚫는 거는 아주 수월하게 잘 뚫리고요. 콘크리트 작업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키리스촉을 이용해서 목재를 뚫을 때는 이게 한마디로 형편이 없습니다. 작업 능력이 재원상에는 27mm까지 뚫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날이 21mm짜리 날입니다. 21mm짜리 날인데 이걸로 목재를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마키다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로터리 해머드릴 6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키다 제품은 4종류의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상위 등급으로 이 18V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는 제품이죠. 2개가 들어가는 제품이 제일 상위에 포지션하고 있고 그 밑에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이 제품이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컴팩트, 그리고 컴팩트보다 더 하위로 서브 컴팩트가 있습니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작업 능력이 좋고 무거운 반면에 하위로 내려갈수록 가볍고 작업 능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마키다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터리 해머드릴 6종 가운데 제일 최상위 제품 18V 배터리가 2개 들어가는 제품 DHR263 18V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은 36V입니다. 이 제품의 작업 능력은 콘크리트 26mm, 철제 13mm, 목재 32mm. 목재가 이 제품보다 약 한 5mm 정도 좋고 콘크리트 작업 능력이 2mm 정도 커진 겁니다. 무브화 속도는 1200rpm, 분당 타격수는 4800rpm, 전장은 350mm. 이 제품하고 길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는 4.7kg로 이 제품보다는 1.5kg, 1.6kg 그 정도 더 무겁습니다. DHR263은 출시된 지 꽤 됐고요. 그래서 브러쉬리스가 아닌 카본 브러쉬를 장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동일하게 이 키리스척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DHR263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마키다에서 40V 맥스라고 해서 18V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배터리 하나로 전격 전압이 36V 그리고 맥스로는 40V죠. 티월트의 54V처럼 지금 40V 배터리용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6V 제품에는 새로 제품 개발을 하지도 않고 이거는 사양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는 40V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라인인 프리미엄 제품 DHR243 이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전용 집진기를 장착을 할 수 있는데요. DX02 모델명이 DX02고요. 전용 집진기를 장착을 하면 이 배터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집진을 해주는데 물론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집진기를 끼우면 집진이 효과적으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집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집진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DHR243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DHR241 얘도 브러시리스가 아니고 카본 브러시 제품입니다. 그 241은 18V 전압을 사용하고요. 콘크리트 20mm, 철제 13mm, 목재 26mm, 무브화 속도는 1100rpm, 분당 타격수는 4000rpm, 전장은 411mm, 예전부터 나왔던 해머드릴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장이 긴 편입니다. 무게는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3.2kg로 나와 있습니다. 집진 주머니를 부착할 수 있는데 집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원을 이용해서 집진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모아놓는 그 정도의 기능이 되는 제품입니다. 263과 243과 241 이 세 가지 제품은 모드가 세 가지 모드입니다. 드릴 모드, 해머 드릴 모드, 브레이커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고요. 그 다음 컴팩트로 내려가게 되면 이 브레이커 기능이 없어지고 드릴과 해머 드릴 딱 두 가지 모드만 되는 제품으로 이제 기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제품이 DHR171 컴팩트입니다. 브러시리스 제품이고요. 전압은 18V, 작업 능력은 콘크리트는 17mm, 철제 10mm, 목재 13mm, 무브화 속도는 680rpm, 분당 타격수는 4800rpm, 전장은 273mm입니다. 얘가 353mm이기 때문에 얘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5kg, 얘는 3kg가 넘는데 컴팩트 모델 171은 1.5kg입니다. 거의 무게가 절반밖에 안 되고요. 옵션으로 집진을 할 수 있는 집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집진통이 있고 후크가 있습니다. 별도 판매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진동 흡수 하우징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검은 부분 여기까지 지금 이 제품은 배터리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따로 움직이는 이 관절 같은 부분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이 해머 드릴을 작동할 때의 진동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서브 컴팩트 HR166D 그리고 HR140D 이렇게 두 제품이 있습니다. 둘 다 전압은 12V인데요. 12V 맥스입니다. 12V 맥스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12V 맥스라고 하면은 일반 12V가 아니고 10.8V의 최대 전압이 12V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선 제품이 전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제일 작은 거로는 3.6V부터 7.2V, 9.6V, 10.8, 12, 14.4, 18V 뭐 이렇게 종류가 너무 다양했었는데 정리가 많이 돼서 요즘에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20V 맥스라고 해서 18V 제품과 12V 맥스라고 해서 10.8V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12V와 14.4V, 9.6V, 7.2V 이런 거는 다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을 하지 않고 10.8V와 18V 그리고 디월트 같은 경우는 54V 제품인 60V 맥스 그리고 막기다는 막 출시가 되고 있는 36V 제품인 40V 맥스 이렇게 라인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HR166D, HR140T 이 두 제품은 12V 맥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0.8V 제품입니다. 전격전압 10.8V 제품 그렇기 때문에 이 12V 맥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델명을 보시면 BL12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BL10으로 시작합니다. 그거는 10.8V라는 소리죠. HR166D의 작업 능력은 콘크리트 16mm, 철제 10mm, 목재 13mm 무브화 속도는 680rpm, 분당 타격수는 4800rpm, 전장은 250mm, 무게는 1.8kg, 그리고 HR140D는 브러시리스가 아닙니다. 카본 브러시 제품이고요. 그래서 작업 능력이 이 6가지 제품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콘크리트 14mm, 철제 10mm, 목재 13mm, 무브화 속도는 850rpm, 분당 타격수는 4900rpm 전장은 제일 짧습니다. 246mm 무게는 1.9kg입니다. HR140D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세트 앙카로는 9mm 세트 앙카까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LED 램프가 달려있습니다. 이 제품은 램프가 없는데 여기에 LED 램프가 달려있습니다.
171 모델과 마찬가지로 집진통이 있고 후크도 있는데 둘 다 옵션입니다. 하우징은 171과 마찬가지로 진동 흡수 하우징입니다.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는 진동 흡수 하우징입니다. 제가 이거를 2년 넘게 사용을 해본 결과 콘크리트 작업 능력은 상당히 우수하고요. 물론 유선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선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마키다 로터리 해머드릴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12mm 이상 세트 한 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머드릴 비트가 17mm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DHR171 이상의 모델을 선택하셔야 이 날까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